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원 색상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스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타로 밀크티? 약간 타로 밀크티 느낌 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밀크티, 얘는 타로 밀크티.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23 시리즈가 공개되는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전 색상이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께 S23, 23 플러스, 23 울트라까지 전 색상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스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울트라 모델부터 살펴볼게요. 울트라 모델은 지난 S22 울트라 때의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각져 있는 네모난 형태의 측면에 곡률이 들어가 있고요. 후면 카메라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고요. 색상만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라벤더, 크림, 팬텀 블랙, 그린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고요. 네 가지 색상 한번 보시면 팬텀 블랙, 라벤더, 크림, 그린 색상이고요. 보시면은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데 이 후면만 보면은 색상은 다 동일해요. 소재도 동일하고 고릴라 빅터스 2가 들어갔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이랑 플러스랑 울트라가 적용됐을 때도 느낌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일반이랑 플러스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울트라는 약간 느낌이 다른 게 이 옆에 곡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는 평평한 후면에서 색깔을 보는 거랑 곡률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또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다 이제 매트한 소재로 무광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라벤더 색상은 플립에 들어갔던 보라 퍼플 색상 이런 색보다도 더 연한 연보라색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많이 흰색이 섞여 있는 그런 색상이고요. 옆에 이제 크림 색상을 보시면 거의 뭐 아이보리 톤에 살짝 노란기가 섞여 있는 그 정도 색상입니다. 이런 크림색이 Z 플립 3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Z 플립 3의 크림 색상을 생각하시면 그 색상이랑 또 많이 달라요. Z 플립 3의 크림 색상은 좀 더 진하고 오래된 에어컨 색상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얘는 확실히 훨씬 더 옅고 흰색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진짜 뽀얀 크림 색상이에요. 그리고 약간 빛 반사에 따라서 되게 진주 같은 느낌도 나가지고 훨씬 더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린 색상이 또 살짝 오묘한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진한 채도가 높은 그린이 아니라 약간 그래파이트에 살짝 녹색을 추가한 듯한 그런 색이어가지고 아이폰 색상 중에서 미드나잇 그린 있잖아요. 딱 그런 색상이에요. 약간 카키색? 그레이시한 카키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23 울트라에서는 전작보다 이 측면 곡률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곡률이 더 적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으로 직육면체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손에 잡았을 때도 전작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뾰족한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접지가 되는 부분도 조금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손에 잡았을 때 뭔가 그립감은 전작보다 이번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스피커랑 마이크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가 쓰는 부분에 좌측 부분에 S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뾱 누르면 S펜을 뽑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S펜 색상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끝에 부분에만 이제 제품 색깔과 맞춰서 들어가 있어서 넣으면 이렇게 일체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면에 보시면 전원 버튼 겸 빅스비 버튼이랑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위쪽 상단에 마이크랑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전면 카메라 들어가 있고 좌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후면 카메라는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 켰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면 디스플레이는 울트라는 6.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요. 엣지 디스플레이의 이 곡률을 줄였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도 옆으로 이렇게 많이 미끄러지는 느낌보다는 네모 반듯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아주 살짝 깎여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라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만큼으로도 엣지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곡률로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카메라 튀어나온 것도 얼마나 튀어나와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 안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진짜 딱 깔끔하게 되어 있는 느낌인데 제가 마치 아이폰 14 프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카툭티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붙여서 보여드릴게요. 아이폰 14 프로는 턱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아이폰 14 프로보다는 좀 덜 튀어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내려놓고 있을 때 덜컥덜컥거리긴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소재가 많이 활용이 됐대요. 전작에 비해서 더 많은 재활용 소재가 활용이 됐는데 여기에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 재활용된 플라스틱 필름에 색을 입힌 다음에 재활용된 유리 안쪽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강화유리 후면부 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료가 다 재활용 소재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사용된 이 글래스 소재는 코닝사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소재로 지금까지 나온 고릴라 글래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내구성 을 보여주는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2입니다. 이 고릴라 글래스 빅투스 2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에 최초로 탑재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고릴라 글래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보여주는데 S23 시리즈의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에 탑재됐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내구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 S23 울트라 스펙도 살펴볼게요. WQHD 플러스 해상도에 6.8인치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AP는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Gen2가 탑재돼서 전작에 비해서 GPU와 NPU는 40% 이상 개선됐는데요. 실제 성능 테스트는 실 기기를 구하면 다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12GB 램과 256GB, 512GB, 1TB 내장 스토리지 옵션이 있고요. 1TB 스토리지 모델은 삼성 닷컴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5W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가 탑재됐고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며 5G와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후면에는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망원 3배줌 카메라와 1000만 화소 망원 10배줌 카메라 총 4개의 후면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레이저 AF를 지원합니다. 전면에는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F2.2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화 설정에서 보시면 텍스트로 전화 받기가 추가됐어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소리를 듣거나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통화에 대고 이야기한 내용을 문자로 텍스트로 받아서 거기다가 내가 텍스트로 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이제 지난번에 iOS에 먼저 탑재가 됐었죠. 그래서 그 기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밝기도 향상이 됐어요. 최대 밝기로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햇빛이 엄청 잘 들어오는 곳인데 굉장히 밝게 보이죠? 더 밝기 기능을 끄고서 봤을 때도 굉장히 밝게 보이고 더 밝게 기능을 켜고 보면은 정말 밝게 보입니다. 지금 위에 막 조명도 많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하는 곳인데 아주 밝게 시인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시야 각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트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공유 노트함이라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이 공유 노트함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계정들끼리는 같은 메모를 열었을 때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메모를 쓰면 다른 사람 쪽 핸드폰에도 동일하게 거의 실시간으로 메모 내용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메모를 공유하고 싶을 때 동시에 공동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계획을 짠다거나 할 때 이 기능을 쓰면 유용할 것 같아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카메라는 크게 네 가지가 변경됐습니다. 우선 셀피 카메라가 더 좋아졌어요. 전면 카메라를 열면 색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와 따뜻하게 두 가지 모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따뜻하게를 선택하면 살짝 노란기를 더해주면서 피부가 창백해 보이지 않고 화사해 보이도록 색감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어웨이 엔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도입돼서 셀피를 찍었을 때 머리카락이나 눈썹, 속눈썹 이런 것들은 한올한올 그대로 디테일을 살려주면서 피부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는 기술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디테일은 살리면서 피부는 좋아 보이는 기본 셀피를 찍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S23 울트라 카메라에 적용된 2억 화소 후면 카메라인데요. 카메라 설정에서 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누르면 5천만 화소 또는 2억 화소 중에서 선택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소 수가 역대급으로 높다 보니까 멀리서 찍어도 훨씬 더 디테일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엑스퍼트 로우 기능입니다. 기존에도 프로 모드라고 해서 전문가용 모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전문적인 천체 사진이나 다중 노출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는 엑스퍼트 로우 모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천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별자리 가이드도 볼 수 있고요. 이 가이드에 따라서 촬영도 할 수 있고 최소 4분부터 10분까지 장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촬영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엑스퍼트 로우 모드에서 다중노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 번의 노출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멋진 합성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조도 촬영 결과물이 더욱 개선됐습니다. 암막 커튼이 쳐진 어두운 공간에서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봤는데 색감을 굉장히 잘 살려주더라고요. 그냥 찍을 때는 화질이 굉장히 뭉그러져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처리가 싹 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오! 진짜 그냥 너무 잘 나왔는데요? 사진 편집 기능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하면 이렇게 광각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모서리 부분에 사람이 있을 때 얼굴이 막 늘어나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리마스터하면 이렇게 좀 더 정상적인 얼굴 모양으로 수정이 됩니다. 또 GIF도 보통 노이즈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GIF에 있는 노이즈도 없애주면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GIF도 리마스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확 줄어들면서 업스케일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원UI 5.1이 적용된 핸드폰에서 앞으로 차차 다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일반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도 살펴볼게요. 이 색상은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다 동일하게 네 종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모델도 지금 보시면 먼저 첫 번째로 팬텀 블랙이 있고요. 그린 색상이 있고요. 라벤더 색상이 있고요. 크림 색상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크기 차이는 요 정도 나고요. 그린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그린이라고 이름 들었을 때 진짜 완전 이제 초록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물로 보시면 그린이라기보다는 그레이에 가까운 색상이에요. 기존에 있던 그래파이트 색상에 살짝 녹색을 섞어놓은 듯한 그런 색상이고요. 약간 밀리터리 룩에 어울릴만한 그런 색상입니다. 살짝 카키색처럼도 보이는데요. 화면으로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도 헤이즈 공법으로 매트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빛 반사에 따라서도 색상이 살짝살짝 달라 보여요. 그래서 엄청 고급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린 색상인데 굉장히 차분한 느낌이어서 그레이 같은 톤의 그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도 동일하게 그레이시한 카키색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좀 일체감 있는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측면과 후면부. 그리고 보시면은 이번에 카메라도 컨투어 컷 디자인이 아니라 물방울 카메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호 링 부분도 동일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일반 모델은 진짜 그냥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여가지고 사용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S22 때는 좀 일반 모델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번에 플러스 모델도 근데 이렇게 들어봤을 때 생각보다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요즘 평상시에 아이폰 14 프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는 지금 강화유리를 붙여놓긴 했는데 확실히 그냥 들었을 때 아이폰 14 프로의 무게감이 훨씬 더 무거워서 좀 더 가볍게 쓸만한 거는 S23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S2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도 쓸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워낙 평소에 무거운 폰을 쓰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당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색상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이제 이번에 나온 크림 색상이고요. 오, 크림 색상은 사실 좀 파운데이션 색상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 플리4에 적용됐던 핑크 베이지? 베이지 색깔의 색상을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 딱 크림색 딱 그대로예요. 아주 옅은 베이지 색상인데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백색에 가까운 베이지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얘는 좀 빛 반사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뽀얗게 보이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린은 이렇게 빛 반사에 따라서 색이 많이 달라 보였잖아요. 얘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크림색은 측면부가 일체감이 덜하긴 해요. 후면부는 뽀얀색인데 측면부는 오히려 좀 더 색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 구분감이 있죠? 측면부는 약간 샴페인 골드 같은 색상입니다. 이런 샴페인 골드 같은 색상의 메탈이 카메라 보호링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밀크티 느낌? 일반 모델이랑 플러스 모델 이 정도 사이즈 차이입니다.
선생님 색상은 약간 좀 그냥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린은 좀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또 하나의 컬러가 추가가 됐는데 라벤더 색상이에요. 딱 진짜 예쁜 연보라색이요. 하얀 뽀얀 파스텔 톤의 라벤더 색상이거든요. 색이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막 연보라에 핑크를 섞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딱 예쁜 연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뽀얀 색상이기 때문에 빛 반사에 따라서 막 색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는 약간 타로 밀크티? 약간 타로 밀크티 느낌 나지 않아요? 얘는 그냥 밀크티, 얘는 타로 밀크티.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딱 색감 차이가 나죠. 얘는 살짝 노란기가 도는 색이고 얘는 완전 연보라. 작년에 나왔던 Z Flip 4에 들어간 보라 퍼플 색상은 조금 더 색이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얘는 확실히 정말 옅은 연보라색이어가지고 더 은은한 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얘도 측면 부분은 좀 일체감 있게 보라색 메탈로 되어 있어요. 연보라색이고요. 다만 이제 워낙 뽀얀 색상이다 보니까 약간 더 구분감이 있죠. 아까 전에 그린 색상은 일체감이 있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살짝 메탈과 후면 부분 글래스가 살짝 구분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 링 부분에도 알루미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팬텀 블랙도 좀 일단은 보여드려야겠죠. 팬텀 블랙은 그냥 정말 매트한 블랙 색상이에요. 완전 블랙 색상이어서 후면부도 블랙, 측면도 블랙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링 부분도 완전히 깔끔하게 그냥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갤럭시 S23 일반 플러스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일반 모델에는 6.1인치 FHD 플러스 AMOLED 2X 플랫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요. 플러스 모델에는 6.6인치 FHD 플러스 AMOLED 2X 플랫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AP는 울트라와 동일하게 갤럭시용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가 탑재됐고요. 둘 다 8GB 램에 256GB 또는 512GB 스토리지 옵션이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에는 45W 충전을 지원하는 4700mAh 배터리가 탑재됐고 일반 모델에는 최대 25W 충전을 지원하는 3900mAh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또 울트라와 동일하게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며 5G와 와이파이 6E,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카메라는 두 모델 모두 동일한 구성인데요. 후면에 5000만 화소 듀얼 픽셀 F1.8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F2.2 초광각 카메라, 1000만 화소 3배 줌 F2.4 망원 카메라, 이렇게 세 개의 카메라가 탑재됐고요. 레이저 AF를 지원합니다. 전면에 두 모델 동일하게 1200만 화소 듀얼 픽셀 F2.2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분께 GOS에 관해서도 특별히 더 개선된 부분이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지난번 플립4, 폴드4 때 한 차례 조정이 있었던 이후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공개되기 이전에 일반 모델에는 아예 냉각 장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반 모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세 모델 모두 동일한 베이퍼 챔버가 탑재됐고 냉각 시스템은 세 모델 모두 이전 모델에 비해서 더 넓은 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실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루머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 원픽도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울트라로 네 가지 색상을 가지고 왔는데 블랙은 이제 너무 식상한 것 같고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골라보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좀 이런 탁한 그린 색상보다는 요런 밝은 뽀얀색 중에서 좀 골라보고 싶어요. 사실 울트라 모델이 원래는 최고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특히 테크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점점 울트라의 카메라가 아이돌 팬사인회장이나 콘서트장이나 이런 데서 웬만한 장비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카메라로 쓰인다는 사실이 점점 입증되면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만족스러운 덕질 생활을 위해서 또 울트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색상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울색 찍을 때 이렇게 라벤더 색상은 좀 통통 튀는 색상이니까 딱 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예쁠 것 같고 크림색은 어디에 들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뭐 케이스를 끼거나 할 때도 크림색이 좀 무난하게 다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라벤더도 좋지만 제 원픽은 크림색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보리 톤에 베이지 살짝 섞은 그런 색이어가지고 이 색상으로 아마 구입을 할 것 같아요.
플러스나 일반 모델도 또 다른 느낌으로 예쁜 디자인인데 제품 공개 이전에 돌았던 루머들 중에서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의 이 냉각 장치가 각각 다 다르게 되어 있다. 일반 모델에는 아예 쿨링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입을 한다면 일반 모델 말고 플러스 모델이나 울트라 모델을 구입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장에 계시는 엔지니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냉각 장치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 모델보다는 좀 그냥 손에 들고 다니기 쉬운 일반 모델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두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비교해보고 영상으로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제품 구하는 대로 직접 사용해보고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영상까지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